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타나샤 댓글 뉴스 개그맨 허영진입니다. 지연수 이혼 후 근황. 지난 1일이었죠. 유튜브 채널 호아TV 심야신당에는 모든 걸 잃고 한순간 신용불량자가 된 모델 지연수 씨 이야기가 공개되었습니다.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. 지연수는요, 이날 이혼 후 홀로 아들을 책임지며 살고 있지만 경제적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. 지금 신용불량자가 된 지 1년째라고 털어놨습니다. 그리고 나라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10년간 빚을 나눠 갚기로 했다. 대출금도 나가고 아이와 월세집에서 살고 있는데 1년간 일을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. 지연수 씨는 알바를 할 사항도 아니다.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도 없다. 아르바이트하던 마스크 공장이 있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.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돈이 되는 거면 어떤 거든지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저도 옆에서 들었는데 지연수 씨가 무척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. 일자리를 저한테도 부탁을 했거든요. 여기에 수많은 댓글을 달렸습니다. 지연수님, 동치미 쭉 본 사람들은 알지요. 결혼하고도 돈 안 벌어다 줘서 신혼 때부터 친정 엄마 엄마한테 손 빌려서 생활비 한 거, 부부 둘이 싫어서 갈라진 건 뭐라고 할 수 없다 치자, 최소한 양육비는 보내라, 인간적인 도덕은 지켜야지, 미국에 있는 일라이와 민수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이 영상 보고 양심 있다면 손자 양육비라도 책임집시다. 남자 망신, 아빠 망신, 사람 망신 다 시키네. 당신 너무 찌질해요. 연수 언니 지금도 충분히 빛나십니다. 저도 이혼했지만 우리 아이들 위해 양육비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보내고 있습니다. 일라이님, 아빠라면 아이를 위해 해야 할 도리 꼭 하십시오. 지연수님,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 것 같네요. 죽으란 법은 없어요. 다 살아가게 되어 있더라고요. 애 없는 나도 지금 힘든데 책임질 아이가 있는 엄마는 얼마나 힘들까. 애 아빠란 사람 뭐하니? 그렇게 살아서 좀 인생 좀 나아지셨습니까? 라는 댓글 달렸습니다.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. 지연수 씨 힘내세요. 이혼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. 라고 아이디 어명수님이 달아주셨습니다. 이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.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. 방송 관계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지연수님에게 일자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타나샤 댓글뉴스 개그맨 황영진이었습니다.